이번에 조세도 비처 보도했잖아요. 네. 수명이 줄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좀 많이 힘들었죠.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오더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외국인들이랑 계속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쵸. 이게 뭐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실시간으로 계속 회의도 하고 오더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 쉽지가 않았죠. 아, 일단 시차도 그러면은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희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서구 열강의 시간 따라 저희는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일단 이 조세도 피처 보도를 하려면은 이게 꼭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료를 ICIJ가 입수를 하고 국제 탐사 보도 또 언론인 협회가 입수를 했고 그거가 너무나 방대했어요. 2테라바이트가 넘는 너무나 많은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파트너십을 꾸려서 각 미디어들과 나눠서 본 거죠. 어떤 언론이에요? 뭐 좀 지금까지 ICIJ 협업 보도 중에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파트너들이 참여를 한것 같아요. 150여 개 외국 매체들인데 대표적으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BBC, 세계 패권의 중심에 있는 그렇죠. 아, 네. 네, BBC, 가디언, 르몽드 등등 아주 화려한. It's already the biggest leak of its kind in history, and hopefully, we are not done ye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we will continue to receive new documents in the coming weeks. They made it very clear to me that they want this information to come to the attention of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But good investigative journalism recognizes that the documents themselves are only the beginning of a very long journey. Most aspect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are decidedly unglamorous. You have to have a willingness to trudge through day after day. 한국 언론은 뭐 우리랑 또 어디예요? 아, 저희밖에 없었죠. 아, 저희밖에 없었어요. 네. 이 전 세계 언론인들이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판도라 페이퍼스예요? 그렇습니다. 아, 뭔가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어떤 문서 꾸러미 이런 건가? 그렇습니다. 아.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SM 보도 같은 경우에도 몇십만 나왔는데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조세 피처 얘기는 뭐 많이 안 받더라고요, 기대만큼.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였고, 왜냐면 이렇게 큰 내용인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주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러게요. 뷰가 아주 많이 안 나왔죠. 아직 좀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세도 피처가 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조세도 피처로 가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는 게, 예, 유령 회사를 차리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도 문제인 이유는 이거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를 만한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대표적인 두 인물, 네, 이재용 부회장과 이수만 대표인데, 이 둘을 예시로 한번 좀 설명을, 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탈세의 개연성이 있는 건지. 일단은 이수만과 이재용의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세도 피처가 전 세계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주로 조세도 피처들이 휴양지에 있어요. 많이 휴양지? 네, 이런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카리브해, 뭐 아니면 남태평양 이런 데 있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뭐 버뮤다, 케이만 이런 거는 미주권에 있고요. 남태평양이 뭐 사모아 뭐 이런 곳들 좀 잘 안 들어봤지만, 네, 휴양지인, 유명한 휴양지인 그런 데 있는데, 거기가 조세도 피처인 이유가 세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을 차려놓으면 법인세를 안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단은 이런 권역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설립을 대행을 해주는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세도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탈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만들면, 그 핵심은 만드는 것 자체는 아까도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닌데. 만들어서 그 법인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법인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든다? 그렇죠. 아. 계좌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 네. 네네.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가공 거래를 만들어서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아, 그 동네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 이 회사랑 거래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계좌를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내는 거. 그렇죠. 그런 식인 거구나. 예. 그런 식으로 서류를 꾸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초이스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되게 영어 잘하시나 봐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긴 누군가
회사가 거기에 돈을 보내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유령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당연히 세금을 어디서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동네에 따라서. 네네. 아 근데 그걸 안 낸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홍콩이나 스위스 이런 데가 지금은 우리나라랑 이제 금융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맺어졌는데 네. 그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아. 2018년, 19년에 됐고.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완전히 무방비로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의 비밀 계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법인을 설립을 해줄 때 대행사들이 차명으로 설립을 해줍니다. 이게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조세도피처랑 우리나라랑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가입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됐다고 할지라도 이걸 차명으로 해놓으면 내 이름으로 딱 쳤을 때 안 걸리니까 그런 차명 서비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법인 계좌를 계속 뭐 운용을 하면서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인출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또 거기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더 많이 만들어서 돈을 아예 세탁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몇 차례 거치면 또 세탁이 네, 되죠. 네. 유령 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 명의의 비밀 계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일종의 마련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게 이수만 SM 엔터 대장주. 한국의 대장주. 그렇죠. 삼성전자. 각 섹터의 이제 대장주들의 네, 대표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건가요? 이 문서가? 아, 이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문서예요. 이 배처리 파이낸스라고 네. 이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온 거죠. 버진아일랜드의 배처리 금융투자 뭐 이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네, 그래요. 아무튼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네네. 네. 아무튼 여기에 이재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게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의 저택 주소가 써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재용 앞으로 이렇게 1달러짜리 주식 5만 주를 발행을 했고 이거 전부 다 이재용 네 거야. 아, 그 이렇게 설립 이렇게 증명해 주는 증서죠. 네. 여기에 이제 끼어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여권. 그렇죠. 이게 신원이 확인을 돼야지 주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 확인용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이 배처리 파이낸스 회사를 차렸다는 건 증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혹시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배처리 파이낸스를 개설한 목적은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트기 위함이다. 이때가 이거를 개설한 때가 2008년이에요. 네. 우리나라랑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비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이 네. 불투명하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니까요. 스위스는.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 1 개연성이 상당히 크니 뭐 이렇게 금융당국이나 조세당국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의 입장은 뭐였어요? 삼성은 처음에는 입장이 없었어요. 저희가 수차례 이재용 부회장 본인 집에도 찾아가고 뭐 회사에도 입장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없었고 네. 이 보도를 많은 매체가 받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잖아요. 네, 거의 없었죠. 개 중에 두어 매체가 썼는데 거기 이제 뭐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악 중이다. 그래서 입장이 없다. 아, 좀 희한하네요, 입장이. 네, 입장이. 뭐, 당연히 그냥 회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또 하나의 대장주, 엔터 대장주의 그 SM. 거기 이수만 대표의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건 또 이 문서가 있나요? 아, 이수만 우리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님. 이건 뭐 무슨 문서? 여기서 이제 이수만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네, 여기 이수만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Y 큰 이 사람이 그 홍콩에 있는 네. 노터리 퍼블릭 그러니까 공증해 주는 분이에요. 공증서인데 폴렉스 디벨로먼트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네. 그 미국의 말리부 저택을 이수만이랑 같이 매입한 그 회사거든요. 홍콩 회사. 이 회사의 베네피셜 오너 실질적인 주인이 이수만이다. 공증을 해 놓은 거죠. 아, 여기에서 이제 이수만 이름이 발견됐고 이수만 대표는 이 회사를 통해서 뭘 한 게 보였나요? 이런 회사가 수상한 회사가 다섯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다섯 개 업체 유령 회사를 통해서 자금이 이렇게 한 법인으로 모입니다. 네. 네. 그게 어디예요? 제임스 앤 그레이스 재단이라고 아, 네. 이수만의 부모님의 성함을 따서 이제 딱 만든 회사입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재단으로 돈이 흘러가요? 네, 여기 나머지 법인에 있던 돈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재단에 딱 모여요. 원출처는 어디예요, 돈의 원출처는? 원출처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 원출처는 이제 이수만 회장의 부친, 지금은 작고한 부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SM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탈세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한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돈이 흘러간 걸 이번 보도가 아니었으면은 알기가 어렵다.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은 공식 입장은 지금 여기 우리 이번에 보도에 포함됐던 이 법인들이 이미 이수만 회장이 수차례 금융당국에 그리고 조세당국에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게 워낙 수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조사를 다 받은 회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보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렇게 차명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 내부 정보 같은 거는 사실 국세청 조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수만 회장이 이렇게 실소유주다 아마 이런 정보까지는 그쪽이 흘러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부친의 자금이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수만 실소유주로 해서 이수만이 이 돈을 관리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관리했다라는 증거들을 저희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한 게 있나요? 이걸 보고도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수만 회장에 관련 없어. 그냥 네.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네. 실제로 우리는 뭔지 몰라. 이게 입장인 거죠? 네. 그 입장을 받아 쓴 그 내용의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사실상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죠. SM의 보도자료를 다 인용한 기사? 그렇죠. 확실히 SM이 엔터 대장주니까 연예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연예 매체들의 관심사가 SM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또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간지들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보도 가치가 있는 이 두 대표의 조세도 피처 설립 확인 보도 극과 극이네요. 반응이 매우 극과 극이었죠. 이거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SM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보도 나가자마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 보도자료 뿌리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보도 많이 안 나갔을 겁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무응답이었고 여기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네. 그걸 인용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렇죠. 삼성은 보도자료 안 냈으니까 네. 기사가 안 나왔다. 네. 사실 보도자료 안 나와도 우리 기사를 인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취재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일을 잘한 거 아닌가?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이슈가 안 되게 하는 것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고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네. 사실 저희가 삼성 보도를 이번에만 한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왔었죠. 얼마 전에 뭐 이재용 프로포폴 보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뭐 혐의를 인정한다. 그쵸, 공판에 나가서. 근데 옛날에 저희가 이 프로포폴 보도했을 때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네. 삼성의 당시 입장처럼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인 게 사실이 아니네요?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삼성 입장은 해당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 위협도 좀 했네요. 네, 네. 법적 대응을 검토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었으니까. 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재판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1차례 네. 투약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검찰에 공소 사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그때 거짓말 친 거잖아요. 언론들과 시민들한테. 그렇죠. 아무튼 삼성이 점점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이 좀 진화하는 거. 점점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이 이 조세 피처 보도를 많이 쓰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니까 당연히 입장을 내지 않는 거. 언론에서 많이 써주면 그게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라도 내보일 텐데. 그런데 어쩌면은 이거를 많이 안 보게 하려면은 또 다른 언론에서 받지도 않는 마당에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보다 당연히 안 내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법의 개연성이 열려 있다면은 언론이 이건 진짜 불법의 개연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알려야겠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그게 없었던 거죠. 완전히 그게 없어진 거죠. 언론 스스로에 의해서 그런 기능이 상실된 케이스죠. 지금 이번이. 아니 BBC랑 저기 가디언이랑 워싱턴 포스트도 다 하는 건데. 그러게요. 이게 뭐 기사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니까. 지금 좀 다른 나라에서는 이 판도라 페이퍼스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서거나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특히 지금 뭐 이수만, 이재용 이런 분들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아니라 다들 이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는 또 글로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밖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깝죠. 언론의 받아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대중들이 되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받아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조세 높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밖에 안 했고 네. 그러면 우리한테 확인 취재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럼요. 이 소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나한테 직접 설명을 해봐라. 내가 동의가 되면 내가 쓸게. 물론 이런 게 취재인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저희 글로벌 팀에서는 다른 해외 매체들이랑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할 예정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다른 언론들이 이거를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받아쓰지 않았던 거는 어쩌면은 그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취재를 뭐 지난 몇 년간 해보니까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잖아요. 네. 막 월급에서도 맨날 떼서 나가고 알아서 나가죠. 네, 알아서 다 가져가시는데 네, 꼬박꼬박 다 세금을 내는데 근데 이런 이제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 일수록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피하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ICIJ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걸 계속 보도를 이어나가는 건데 저희도 이 취지에 동의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못 받지만 그러니까 네. 저기 삼성이나 SM이나 거기에 이제 불을 갖다 준 거는 국민들이었잖아요. 그럼요. 세금을 적법하게 내가지고 다시 그 세금이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좀 잘 또 전달이 되게끔 국가와 개인의 역할이기도 하죠.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입장을 내가지고 세금을 안 냈다는 그렇죠. 사실을 그리고 정부 당국도 아 이건 근데 조사해 봐야겠다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재미없는 주제이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은 다른 언론이 안 쓰더라도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하면은 아 어쨌든 이거 얘네들밖에 안 했는데 뉴스타파 이 보도의 뷰수가 몇백만이 나와요. 그럼 또 화제가 되죠. 화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해요. 네. 네.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